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 아침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옥수수 꿀범벅과 그다음에 옥수수 치즈를 곁들인 콘치즈를 여러분에게 선보이려고 해요. 이런 옥수수를 물에 담가 놓았다가 푹 불린 상태에서 얘네들을 압력솥에다가 밥을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옥수수는 옥수수를 완전히 연끓은 옥수수를 껍질을 뺏긴다 그러죠? 껍질을 쓸어와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옥수수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하죠. 그리고 옥수수 씨눈에는 지방산들이 들어있는데, 지방산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또한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고 해요. 얘를 물에다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불린 상태에서 밥을 하거나 범벅을 해야지만 얘가 쫄깃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옥수수를 조금씩 할 때마다 조금씩 불려서 밥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려서 조금씩 덜어서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실 때마다 드시면 아주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옥수수를 불려서 이렇게 봉지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얘네들을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했다가 조금씩 먹으면 할 때마다 불리는 그런 불편함을 덜 수가 있겠죠. 옥수수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충분한 양의 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물은 일반 밥할 때보다가 양을 약한 2배 정도로 하시면 쫄깃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옥수수 범벅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옥수수 범벅에다가 꿀을 가미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옥수수 범벅이 된걸 콘치즈를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충분히 물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압력밥솥에다가 하면 일반 밥솥에 하는 것보다가 더 쫄깃하고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옥수수를 밥솥에 넣고 물을 충분히 넣어서 얘가 칙칙칙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칙칙칙을 시작을 하면 약한 5분 내지 적어도 5분 정도면 아주 맛있게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4분 내지 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죠. 밥을 할 때는 칙칙칙을 하고 나서 보통 2, 3분 정도잖아요. 옥수수는 조금 더 익혀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이 꿀은 제가 오늘 범벅에다가 넣을 꿀인데요. 정선에서 생산된 꿀입니다. 정선에서 꿀만 생산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이렇게 꿀을 보통은 큰 대형 포장으로 하시는데요. 이 형님은 저렇게 소 포장으로 해서 꿀을 우리가 마요네즈나 케첩을 짜 드시듯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꿀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저 꿀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드디어 얘가 이제 칙칙칙을 시작을 했어요. 자, 칙칙칙을 하고 나서 5분 가량만 기다리면 됩니다.
5분을 기다렸다가 불을 끄시고, 더 식힌 공기가 다 빠지면 그다음에 열면 되겠죠. 자, 이제 스팀 솥에 물이 다 빠졌 스팀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짜잔. 열면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쫀득하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물량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게 넣어서 약간 쫀득한 맛을 더 느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물이 좀 줄어서 맛있는 옥수수 범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걸 이제 콘치즈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콘치즈를 만들기 위해 먼저 버터를 올리고 얘를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녹여줍니다. 얘가 이렇게 자글자글 충분히 녹을 때까지 얘네들을 이렇게 녹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콘치즈는 여러분들이 호프 안주로도 드시고 술안주로 많이 드시는데요. 보통 콘치즈가 나오는 건그 콘치즈는 국내산이라기보다는 통조림을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 이쪽 정선 옥수수 산지에서는 콘치즈를 이런 찰옥수수를 이용을 해서 콘치즈를 만듭니다. 아무래도 로컬 푸드 내지는 우리 농산물이 우리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를 이제 충분히 버터를 녹이고 여기에다가 콘을 갖다가 옥수수를 갖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옥수수에 물이 너무 범벅을 했을 때 물이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살짝 더 끓여 주시면 물이 졸아들겠죠. 콘치즈를 하기 위해 지금 얘네들이 짜글짜글 끓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도 제가 오늘은 물이 좀 많은 듯해요. 물이 좀 많아서 이렇게 빠글빠글 끓이고 있어요. 빠글빠글 끓이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쫄깃하고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충분히 얘네들이 이제 짜글짜글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치즈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모짜렐라 치즈죠. 네, 모짜렐라 치즈 없으면 그냥 우리가 납작한 치즈를, 어떤 치즈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치즈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치즈가 살짝 녹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즈가 이 정도만 녹으면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뒤집어 주면 치즈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누른 듯한 이런 맛들이 나야지만 콘치즈의 맛을 더욱더 풍미가 있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술 안주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간식에도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치즈를 드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아침밥으로 이 콘치즈를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옥수수 범벅이 너무너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몽글하니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겠죠. 얘가 옥수수 죽처럼 한다고 해도 얘가 푹 퍼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요. 여기다가 꿀을 뿌려 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꿀범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얘를 꿀을 뿌려서 먹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정선산 오리지널 꿀들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꿀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만 뿌려 드시면 아주 맛있는 그런 꿀 옥수수 꿀 범벅이 되겠죠. 이 꿀은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저에게 주문을 하시면 제가 꿀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정선산 오리지널 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꿀 범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옥수수 범벅이 다 됐으면요, 얘를 매일 이렇게 해 먹기는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용기에다가 덜어서 얘네들을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햇반을 드시듯이 한 개씩 데펴서 드시면 아주 기묘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수수에는 황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우리의 노화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또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씨눈에는 지방산이 들어 있어서 혈관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동맥 경화를 예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드시면 옥수수를 맛있게 드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옥수수 아침밥을 먹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침밥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옥수수 꿀 범벅과 그다음에 옥수수 콘치즈죠. 여기는 정선산 오리지널 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양배추로 담근 물김치예요. 양배추를 쪄 드시거나 마요네즈랑 이렇게 드시는데 저는 물김치를 담갔어요. 물김치를 담갔더니 아주 그 식감도 좋고요. 시원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침을 먹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오늘은 여러분 아침밥을 마십니다.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자, 콘치즈를 먹어볼까요? 콘치즈를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요. 콘치즈, 보시겠어요? 이렇게. 버터의 약간 간간 짭조름한 맛과 그다음에 치즈에서도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나죠. 그 맛이 아주 너무너무 잘 이렇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시원한 맥주가 한잔 생각이 나는데, 아침에는 맥주를 먹으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옥수수를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수수 꿀범벅을 넣을게요. 꿀범벅을 이렇게 섞어서 얘네들을 먹어보면요. 와, 꿀향이 너무 좋아요. 얘가 얘네들이 무슨 꿀이죠? 야생화 꿀이네요. 야생화 꿀이에요. 이 꿀은 정선 꿀 생산 연금조합에서 만든 꿀인데, 엄선해서 만든 꿀이에요. 꿀 인증을 받은 그런 꿀입니다. 그 꿀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꿀 상담을 해주세요. 상큼한 맛이 아주 잘 어우러져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다들 아침밥 드시고 계시죠?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옥수수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입니다. 제가 옥수수를 2kg 단위씩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kg에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이에요. 제가 설명글에 계좌 올려놓을 테니까요. 계좌 입금하시고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옥수수를 우체국 택배 아니면 택배, 이런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굿. 최고요. 최고. 박수야, 오야, 최고!